국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. 스님의 새로 100년을 읽고 네. 아, 통일이 정말 우리 그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커지고 우리나라가 커졌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걸 진짜로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얼마 전 사무실에서 그 통일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직원 한 분이 통일에서 뭐 하나 우리만 소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저는 얼마 전 책을 읽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제 머릿속에서는 통일하면 참 좋은 게 많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럼 물어보지. 통일하면 뭐가 나쁜지. 실제 뭐가 나쁘대. 그래서 하면 그대로 살면 좋고 왜 굳이 저런 쪽에 생각보다 다른 쪽에 같이 살아야 하나 하면 우리 도망은 안 될 거지. 그쪽에는 돈도 없고 우리는 돈 많고 우리 쪽에 경제적으로 우리만 없는데 우리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비전은 선생님 책 읽으면서 이렇게 세금 투자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막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면 돈 많은 집 아들이 가난한 집 이쁜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가난한 집 여자하고 결혼해서 뭐하나 또는 가난한 집 아들하고 결혼해서 뭐하나 네 돈 만들지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지.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거는 뭐다? 어? 처갓집에 돈을 좀 주든 뭐 시갓집에 돈을 좀 주든 그 남자가 좋으니까 어때요? 하려고 그런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부부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 결국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갈등이 살아보면 있어요? 없어요? 그럼 안 살면 되잖아. 나는 그래서 안 살잖아. 그런데도 사는 이유는 뭐야? 갈등이 있지만은 갈등이 있어서 생기는 손실하고 같이 살았었는 이득하고 어느 게 더 크니까 같이 산다. 얻는 이득이 크니까 같이 살잖아. 저런 경우에는 얻는 이득보다도 갈등이 더 크니까 뭐한다? 같이 못 사는 거고.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당연히 70년간 따로 살아와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같이 살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? 그 당연하지. 그걸 갖다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. 아니 같은 나라 안에 70년 같이 살았는데도 경상도 전라도 갈등이 있나 없나? 그 다음에 같은 한 집에 살았는데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자 세대하고 갈등이 있나 없나? 있잖아. 한 이불 밑에 사는 남자 여자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저기 남북 간에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? 그러니까 부부가 한 이불 밑에 자도 갈등이 있지만은 갈등이 있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같이 사는 이익이 더 크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? 그지? 경상도 전라도들이 싸우니까 뭐 전라도 독립시킬까? 경상도 우리끼리 독립해버릴까? 그 이유는 뭐예요? 그래도 같이 사는 그럼 노인들만 독립시켜줄까?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어. 그러나 같이 사는 게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손실은 감수하고 뭐한다? 큰 이익을 추구한다.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느냐? 첫째, 요즘 뭐 전쟁하니 뭐하니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. 그럼 통일해버리면 전쟁 얘기는 있을까 없을까? 첫째, 없겠지.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? 미국에서 뭐 비행기 뭐 최신형을 수집했는데 미국에서 뭐 4대 기술을 안 준다 그랬다. 그래가지고 외교안보수석이 경질이 되고 그런 뉴스 잘 모르나? 그러고 지금 국회에서 그게 뭐 제대로 되는 사업이다, 안 되는 사업이다, 이런 얘기하고 북한에서 뭐 로켓들 쏘니 핵실험을 하니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. 그러고 일본하고 뭐 군사동맹을 맺어야 되느니, 안 맺어야 되느니, 미국에서 뭐 한국에다가 무슨 고고도 미사일인지 뭔지를 뭐 배치를 할 건지 말 건지,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아직 얘기한 적이 없다는데 미국에서는 맨날 한국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, 장소를 물색 중이다, 미국에서 이래 나오고 한국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. 네, 나오는 얘기에 그런 얘기 아니야. 이런 얘기가 통일이 되면 싹 없어져 버리지 뭐. 이런 얘기 자체가 여기 특히 부산에 지금
요 가까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, 그지? 그럼 남북 간에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북한에서 어느 걸 제일 먼저 때릴까?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우리는 지금 누 때린다 그래? 김정은이 있는데 때리겠다고 공언 하나 안 하나? 공언하지. 그럼 북극은 당연히 남쪽에 어디 때리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? 원자력 발전소 때려버리면 원자력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한국 쏠 게 뭐 있는 거는 일본이나 딴 데서 이제 한국에는 원자력 원자탄이 천지인데 발전소 때려버리면 후쿠시마 봤잖아. 근데 50km 안에 반경 50km 안에 초토화가 되는데 부산 이 전체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반경 50km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? 울산까지. 이거 뭐 살아?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하고 비교가 안 돼. 그런 거 다 없어지지.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맨날 말만 꺼내면 종북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잖아. 이런 거 통일되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? 없어지겠지. 그러니까 뭐 함경도 하고 경상도 하고 싸울지 몰라도 함경도 하고 경상도 하고 싸우면 전라도가 함경도 팬들까 경상도 팬들까?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더라도 갈등은 항상 있어. 이 세계 갈등 없는 게 어디? 그러니까 아까 여자 봐라. 남편을 막 요렇게 티끌거지 따지니까 못 살잖아. 근데 크게 콱 봐버리면 별 문제 없어. 근데 경제가 우리 지금 지난 50년간 경제가 성장했는데 최근에 성장 안 한다는 거 알아요? 한번 봐요. 박정희 대통령 때 연 12% 성장했어. 전두환 대통령 때 10% 성장했어. 노태우 대통령 때 9% 성장했어. 김영삼 대통령 때 7% 성장했어.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5% 성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4% 성장했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. 봐라.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, 김영삼 할 때는 봐라 전부 7% 이상이었는데 이 김대중 노무현 되고 이게 5% 4% 아니냐. 내가 대통령 되면 몇 프로 한다? 암만 못해도 몇 프로 한다? 7% 한다. 그래서 4만 불이 되고 우리가 세계 7위 올라갈 거다. 이게 747 공약이에요. 기억나요? 그러니까 찍어줬나 안 찍어줬나? 찍어줬지.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7% 성장했나 못했나?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5%, 노무현 대통령 4%, 이명박 대통령 3% 했어. 모르지 그거 3% 한 줄. 7% 한 줄 알고 있나? 정확하게 말하면 2.8% 했어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 지금 경제 살리기 하나 안 하나? 그리고 막 3.8% 막 목표 세우고 이러는데 이명박 대통령만큼 하면 잘하고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낫게 할까 못하게 할까? 못하게. 그 왜 이럴까? 이걸 생각해야 돼. 그럼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서 그렇다,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나라 안에 성장 동력,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거의 끝이 나서 그래. 근데 앞으로 다음 대통령만 내가 하면 7% 한다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나 진짜라고 봐야 돼? 거짓말? 아, 절대 안 돼. 그럼 우리만 이랬냐? 아니야. 일본은 이미 이런 상태를 20년 전에 저성장 국면에 들었던 거예요. 일본이 장기 침체라는 얘기 들어봤죠?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거기에 도달해가 거기에 늪에 빠져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늪에 지금 발을 들어놓고 들어가고 있어. 방법이 없어. 중국은 막 연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요번에 중국도 7% 대 밑으로 성장한다는 거 봤죠? 이게 막 무한히 10% 성장 이런 거 없어. 이게 처음에 못 살 때는 쫙 성장하다가 조금씩 좋아지면 여기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조금씩 떨어져서 중국도 지금 7%, 7%, 6점 몇 프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뭐, 그래도 아직 엄청난 성장이지만은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이 시진핑 들어오고 이게 경제가 안 좋다,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. 공산주의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가서 들어보면 불평이 바로 많아.
근데 이게 성장을 하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길은 두 가지. 이 정도로 성장했고, 뭐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성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만족을 하자. 나는 그 주의예요. 제발 좀 계속 성장하는 거 원하지 말고 이제 이 정도로 좀 만족하고 살자. 내 생각은 이래요. 환경운동 하니까. 중이 원래 또 검소하게 사는 주의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들은 나 같은 출간 스님이 아니잖아. 우리나라가 이제 막 그만 성장해도 되겠어? 아직은 좀 더 성장하고 싶어. 솔직하게 말해봐. 더 성장하고 싶어. 꿈도 야무지다. 더 성장할 수 없어. 더 성장하려면 길은 두 가지야.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창조경제. 근데 남이 뭘 만들면 그걸 뽐받아가지고 그보다 더 좋게 만드는 거는 6개월 안에 만들지만 없는 걸 새로는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. 우리는 모방경제. 서양을 모방해서 일본을 모방해서 왔지 우리가 뭔가를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. 제 말 이해하셨어요?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돼. 그건 하려면 엄청난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돼. 그럼 두 번째 하려면 양을 늘려야 돼. 양을. 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막 고속도로를 닦든지 철도를 닦든지 뭐 뭘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 지금 그럴 때가 있나 없나? 없어. 그런데 북한 개발을 하면 어떨까? 북한에 여기서 서울서부터 신의주까지 철도 나와가지고 KTX 신의주 나와가 중국 그 고속철하고 연결해가 북경까지 차를 타면 단동을 해가지고 심양을 해가 가면 금박가 여기서 원산을 해가지고 저기 뭐야 청진을 해가 나진을 해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하면 막 철도가 그냥 유럽까지 모스크바로 바로 암스테르담으로 바로 연결이 돼. 그러면 배 타고 막 인도로 돌아가지고 스웨즈 운하로 해가 가는 것보다 훨씬 물비용이 적게 드는 거야. 그러면 이 철도 넣으려면 돈 들까 안 들까? 돈 들겠죠. 이건 근데 돈 드는 게 이게 낭비가 이건 들면 10년이면 10년, 20년이면 있으면 본전이 빠지나? 그럼 이건 소비요? 투자요? 투자요. 어쨌든 투자는 빚내가, 돈 없으면 빚내가 하면 되잖아. 그러고 이거는 이걸 투자를 내가 철도를 놓으려면 무슨 철길 놓으려면 철근 갖다 많이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? 그럼 포항제철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? 시멘트 많이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?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남한보다 땅덩어리가 더 크다는 거 알아요? 그러면 그거 북한이 또 괜찮나? 엉망진창이가. 엉망진창이니까 그거 전부 새로 건설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은 일거리가 많나 안 많나? 그럼 북한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개성처럼 밑에서 일해야 되겠지. 그러면 거기서 측량하고 뭐 하고 이런 건 다 누가 해야 된다?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, 딸, 젊은이들 일자리가 많이 늘까 안 늘까? 늘겠지. 우선 여기 뭐 농민들 우선 감 생산한 거 북한에 감 없이 수출될 거고 제주도 귤이 그냥 올라갈 거고 이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경제가 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? 돌아가. 그러니까 북한 개발 없이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. 그럼 이렇게 해가 연결이 되면 시베리아에 석유하고 시베리아에 값싼 가스가 많은데 북한 때문에 막혀가 못 오는데 이 가스관 딱 갖다 놓으면 가스 사게 쓸 수 있나 없나? 쓸 수 있어. 지금 남중국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갈등을 해가 뭐 항로가 폐쇄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잖아. 중동과 안 가져와도 되잖아. 그 북한이 지하자원 많다는 거 알아요? 남한에 서른 배쯤 돼. 근데 그 남나라 뺏어서도 그거 하려는데 북한이 남는 거 우리 거요? 우리 거요. 근데 왜 그걸로 안 하려고 그래? 독도 조만한 거 갖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거보다 천 배, 만 배 더 큰 북한은 어디로 가든지 신경도 안 써. 이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. 욕심이 없는 거예요. 바보요.
네, 바보 멍청이에요. 근데 그 먹여 살리면 돈 들지 않나? 맞아요. 근데 개성공단에 일하는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이 150불이라는 얘기 들었지, 15만원. 중국도 지금 500불이야. 그럼 우리나라 여기 중소기업, 북한 가서 중소기업 하면 회사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? 돌아가겠지. 그럼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와서 온천지에 있는 거 이거 좀 덜 돌아도 되잖아. 그러니까 서로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갈등도 좀 있지만은 그 갈등하고 비교가 안 될 뭐가 있다. 경제적 이익, 정치적 이익, 안보적 이익이 있다 이 말이야. 근데 안 하겠다는 건 바보지. 근데 다만 여기는 우리가 북한식 통일하는 거 찬성했으면 손 들어봐. 없지? 그럼 남한식 찬성하면 좋겠다. 다 동의합니까? 그럼 방법이 두 개야. 남한식, 남한을 좀 중심이 돼가 통일하려면 힘으로 북한을 제압을 해가 통일하는 방식이었어.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? 죽기 살기로 덤딜까? 그럼 뭐 하나? 전쟁 나겠지.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? 뒤에서 또 지원을 할까? 그럼 중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나?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없어. 두 번째,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여기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래가 이게 봤자 별 소득도 없는데, 그럼 전쟁 안 하고 하려면 상대편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나 안 들어줘야 되나? 들어줘야 돼. 그 우리 욕심 너무 많아. 우리 식으로 하고 상대 아까 저 여자하고 똑같아.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싹싹싹 빌고 그러면 얼마 좋겠어. 나도 그 좋은 줄 알아. 스님이 뭐 좋은 줄 몰라 가만인 줄 아나. 그런데 저 인간이 무릎 꿇린 인간은 또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.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한국하고 통일하면 잘 산다 그래야 통합하려고 그러나 못 산다 그래야 통합하려고. 잘 산다. 사실 남북 간의 경제하면 우리 경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북한 경제도 개발될 거 아니에요.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. 그런데 그 위에 꼭대기 지배층이라는 사람은 북한이 아무리 못 산다 해도 저건 잘 사나 못 사나. 그런데 통일되면 저거 큰 소리 칠 수 있나 없나. 그러니까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통일되면 싹 잡아가 감옥에 채버릴 거야 되나 이래야 되나. 야 통일돼도 누가 신변 안전 다 보장해 줄게 이래. 그만 나중에 어떨까 없어. 우선 그래 말해야 되나? 어떻게 생각해? 잡아 엮는다 그래야 되나? 그러고 꽈야 돼. 꽈야 돼. 여기서 얘기하듯이. 그러니까 북한의 요구를, 즉 지배층은 두려워하는 게 신분이고. 그러니까 왜 중국은 대만한테 그래 독립만 안 한다 그러면 너끼리 체제 유지시켜 허량해줄게. 홍콩 보고도 어때요? 어, 너고 지금 해라. 이렇게 하단 안 하더라. 그럼 중국한테 손해가? 그러듯이, 어, 그래. 정치 체제라면 너고 당분간 해라. 이러고 경제는 통합하자. 이러면 되잖아. 그러고 봐서 북한 주민들이 뭐 동독처럼, 야, 우리 이래 따라 살 거 뭐 있나? 남한하고 합하자. 해가, 주가 데모해가 뭐 죽든지 살든지 해가, 변하면 금방 통일하고, 아니면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. 제 말 이해하셨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독방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경제하면 우리도 좋고 죽어도 좋고. 정치 문제는 이거 서로 이해가 틀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북쪽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고. 이렇게 하면 이익인데 뭐 때문에 손해고. 근데 제가 그렇게 말 못하지. 공부를 좀 해.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일 안 하고도 우리 발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 없이는 발전 없다. 이해하시겠어요? 네. 그래서 통일 문제가 제기되고 통일 없으면 미중의 지금 막 첨예한 경쟁에서 우리 설 자리가 없어져.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지금 막 중국하고 미국 등살에 지금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거 보여 안 보여? 그러니까 거기다가 북한까지 끼어가지고 중국이 이쪽 손잡고 저쪽 손잡고 이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.
그러니까 통일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키기 때문에 전에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.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하기 싫으면 니는 하지 마라 그래. 제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설명 잘 듣고 순서로 이면 제 카운터에서 하겠습니다.